시편 26편 1절로부터 1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대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안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아멘. 다윗의 찬송을 읽으면서 다윗의 믿음이 너무 귀하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 초점이 많이 맞춰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다윗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하면 영생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의 초점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시편 26편을 우리가 살피면서 나를 하나하나 이 다윗의 고백과 함께 해보면서 나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굳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라는 말을 해요. 이 당당함,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 앞에 얼마만큼 정말 당당하실 수 있으세요? 한국 번역에서는 완전하게 행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니 또 세 가지로 말하고 있거든요. 히브리 원어에서는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나를 판단하소서가 제일 먼저 앞에 나와요. 근데 그 사용된 단어가 나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의인이야 이런 그런 판단보다 더 의미가 자세하게 나를 살피고 나의 모든 것을 다 굽어보시고 다 아셔서 나를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나 이런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그렇게 판단을 받을 때 다윗이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라고 하는 이 말이 조금 뭔가 부족해요. 언어적으로는 그의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한 이런 가운데서 행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행할 때 주님 앞에 행할 때에 그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걸음걸음을 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로만 주를 의지합니다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의지를 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세 번째로는 그가 미끄러지지 않았다. 뒤로 믿음이 후퇴하지 않았다. 어떠한 상황에도 그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데 있어서 뒤로 후퇴하지 않았다. 미끄러지지 않았다. 이런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를 판단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전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상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뒤로 물러나거나 후퇴하거나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을 하여 그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런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말씀이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전함을 얻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 때에만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을 내 신앙을 비추어서 생각할 때에 나는 어떤 것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온전한 것인가.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자체를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나는 항상 주님 앞에 심판받기 때문에. 심판은 마지막 때 받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다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면서 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판단하시옵소서 라고 말할 때 그가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온전하려고 하는 믿음의 길을 갔다면 이렇게 나를 판단하소서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하나도 감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이죠.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말했어요. 그분 앞에는 하나도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폐부 깊숙한 것까지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보시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내가 얼마만큼 그 피를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 피를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결단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를 판단해 보세요.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15절 말씀을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신령한 자라면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공의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그 공의로 판단하고 그 공의로 보고 분별하고 그래서 내가 공의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 공의 안에서 행한다면 누가 무엇을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판단받지 않는 그런 자다 이 말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마음에 떳떳하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떳떳하니까. 얼마만큼 내 마음이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만 내가 온전히 서 있는 자이냐 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폐부 깊숙한 곳까지 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늘 나는 정결하고 그분 앞에 나는 늘 순전하고 나는 늘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만을 의지할 때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윗은 지금 나를 살펴보시는데 나를 시험까지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심장, 그 폐부 깊숙한 것까지도 아시고 살펴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10절의 말씀이 시험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라고 말하잖아요.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서 나로 하여금 온전히 구원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그러한 정결한 신령, 그러한 거룩한 신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신령을 항상 달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내 신령을 달아보고 예수님 앞에서 내 신령에 단련을 받고 시험을 받아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님 때문에 늘 신실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흔들림이 없는 자, 그런 자들이 결국은 그 양심이 단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보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순간에 말 뱉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이런 게 아주 일부러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험 가운데 놓여서 내 심령의 폐부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회개할 수 있잖아요. 우리 양심, 우리 심령이 단련을 받아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주님의 형상을 담는 자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를 지금 다윗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숨은 게 드러나는 걸 싫어서 오히려 숨기려고 하죠. 근데 그것을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한 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감추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감추고 그냥 껍데기 기도만 해요. 우리는 다윗처럼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구할 걸 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거기 때문에 그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의 심령이 내 폐부 기숙한 곳까지 정결해져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결해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여 나를 시험하사 안에 숨어있는 나도 모르는 이 모든 것들을 악을 드러내시옵소서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드러내서 내가 주님 앞에 단련받고 그래서 연단받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다윗의 기도가 있었던 거죠. 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계시록 2장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읽는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은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마음을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뜻을 어디에 두고 행하고 있는지 어디에 삶의 초점이 있는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때는 나 자신도 모르고 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알게 해주셔야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믿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내 마음을 시험하자 나로 주님 안에서 단련받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3절로부터 5절까지 자신이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를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하면서 주님의 인자심이 그 목전에 있다라는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주님의 인자심으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나를 말하겠나이다 그 말이죠.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리다. 그가 결단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그 마음의 결단이 오직 온전하고 순전하기 위해서 그는 진리 가운데 행하고 이와 같이 허망한 사람들과 같이 동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같이 동행하지도 않고 간사한 자와 함께 뭐를 도모하지도 아니하면 또 행악하는 자들의 그 모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미워하고 악한 자와 같이 모든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우리가 악한 자와 함께하면 더럽혀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점을 잘 맞추고 분별을 잘해서 다른 길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하게 되면 내가 더럽혀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선한 행실이 더럽혀져. 내 선한 입술이 더럽혀져. 내 선한 마음과 생각이 더럽혀져. 어느 만큼 온전히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자가 될 때까지는 나를 그렇게 더럽히는 세상에 속한 자들과의 접촉을 차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말을 섞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말을 섞으면 내가 이길 힘이 없으면 금방 미혹이 됩니다. 골방에 외롭게 따로 두시는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은혜입니다. 그렇게 될 땐 외롭죠.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의심도 되고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늘 어울려서 같이 웃고 놀고 그러면서 살았던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느 만큼 견고하게 될 때까지는 골방에 두신다는 거예요. 고립시키시고 그리고 단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게끔 하신다는 거죠. 같은 믿음의 사람들,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괜찮아요. 같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면 금방 미혹이 되어져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순간에 들어와요. 그러면 갑자기 은혜 받고 있든 잘 가고 있던 거가 가면서 막 이러면 안 되지 않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서 흔들려요. 흔들려서 잘 가고 있던 길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윗이 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혼자 예배 드리시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어떤 무리가 있는 교회를 참석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틀이 박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면 교회를 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게 방 안에다가 혼자 두게 하시는 사람은 또 그렇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말, 저 말 섞여서 들으면요. 제대로 된 말씀으로 양육이 안 되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는 그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모양이 나올 수 있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영의 말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따라 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사람들은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절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서 봉독하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것 오직 진리 가운데 행하고 이와 같이 허망하거나 간사하거나 행악하는 이런 사람들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은 이유 그것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로부터 17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벨리알과 하나님의 성전은 함께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결단코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17절에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부정한 것에부터 따로 나와서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분리되어야 돼요.
뭔가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분리되어야 돼요. 타협하는 신앙인을 따라가면 안 되고 사람에게 귀를 맞추고 사람이 기뻐하는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에 서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에 그가 서기 위해서 나는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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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겠다 라는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결단하고 그와 같이 행악자나 악한 자들이나 간사한 자들이나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는 무엇을 하겠다고 하느냐.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이 말은 무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무죄한 자가 되었으니 손을 씻는다는 게 더 이상 죄를 짓는 손이 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피 말씀 십자가의 그 도의 말씀에 예수님이 그래서 손에 못이 박히신 거예요. 우리의 손이 무엇을 위해 살라고 바로 그 피뿌림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왜 예수님이 발에 못이 박히셨느냐. 우리의 발걸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안에서 걸어야 하는 발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나는 주님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피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주님의 제단에 다니는 것은 바로 성소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이 말을 원어로 자세하게 더 이걸 풀어서 말한 부분을 조금 더 가미를 한다면 예수의 피에 손을 씻은 상태가 되어진 사람 주의 제단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이렇게 되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가 아니라 주의 제단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다윗은 지금 자기가 이 손을 씻고 그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제단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제단 앞에 나아갈 수 있나이다. 그 다음에 감사의 소리를 높여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전파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감사의 소리를 들려준다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를 경배하고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그 이름을 높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다. 그것은 놀랍게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리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해요.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그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은 뭐예요? 악한 마귀를 진멸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은 나아가서 주의 귀한 일 말한 거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말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무엇으로 표현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말해요.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하나님이 버리신 돌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어졌고 그 돌은 산돌이 되어졌다고 베드로전서 2장에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제단 앞에 나간다는 얘기는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져서 우리가 제단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 예수님이 건축자가 버린 돌, 하나님이 버린 돌처럼 되었으나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어지셨고 그 모퉁이 돌에 의해서 신령한 집이 지어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또한
산돌같이 신령한 돌이 되어질 수 있는 건 신령한 돌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지고 제단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2장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다윗이 자기 자신이 이와 같이 되어져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떨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모퉁이 돌과 우리가 연합이 될 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지게 하시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소망은 8절 말씀이 핵심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 마음이 뭘 사랑해요? 주께서 계신 집, 그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니 9절에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사는 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우리의 고백의 기도는 주님 앞에 간구는 바로 이 다윗이 말한 8절과 9절의 말씀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그 성전이 되고자 원합니다. 그 성전 안에 나는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사랑하고 그 영광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을 살피시고 내 폐부 깊숙한 곳까지 다 드러내시고 시험하셔서 단련하시고 주님 안에서 정결하고 거룩할 자가 되어져서 내 영혼이 주인과 함께 내 생명이 살인자와 함께 심판에 머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주 앞에 드리셔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영혼이 영원히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내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 영광에 머물기를 사모하고 구하냐는 거예요. 10절에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11절 나는 나의 온전함을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세상에 사악한 길을 가는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사악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나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저와 같은 사악한 자들 악한 자들 행악자들 간사한 자들, 이런 자들과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뇌물을 취하고 그 세상 것을 추구하나 다윗은 뭘 추구한다 그래요? 나는 나의 완전함을 행하오리니 그가 어떻게 해서 완전할 수가 있어요?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완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우리가 온전함을 입을 수 있는 건 율법으로 말미암인가요?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온전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겠느냐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기록한 말씀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배 피는 우리를 완전히 온전하게 하는 한 번의 제사로 온전케 한 단 하나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힘입는 자들은, 예수님을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의 말씀이죠. 율법은 약점을 가진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신 분을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는 것. 그래서 율법을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 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함을 입을 수 있게 되어지니까 다윗은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이 말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오리니 라는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만 행하오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성량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온전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입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12절 말씀을 말합니다. 내 발이 평안한 데서 섰사오니 우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 다윗이 지금 어디에 섰어요? 평탄한 데에 섰어. 어떨 때 우리가 평탄한 길에 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곧은 다리를 평탄하게 하신, 저는 다리를 곧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이 열심히 행한다고 행하여도 우리의 걸음걸음은 저는 다리예요. 온전하지가 못하거든요. 굽은 다리예요. 온전히 걸을 수가 없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다리가 펴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다른 길로 갈 수 있고 다르게 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굽은 다리를 온전케 하고 저는 다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받았을 때에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저는 다리가 되지 않게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구부러지지 아니하고 곧은 길로 나아가게끔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물로 씻어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자. 우리가 이 물로 씻어서 이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어야 돼. 이 말씀이 어떻게 믿어야 될지, 말씀이 무엇을 구해야 될지, 말씀이 우리를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 말씀 앞에 늘 나를 깨우쳐서 내 폐부 깊숙한 곳까지 시험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단련되어지고 깨끗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자기 앞에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기 원해서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죄 없는 거룩한 교회, 죄 없는 거룩한 몸, 하나님의 몸이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을 입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으로 씻기시고 이제 이 다윗의 고백과 찬양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오직 그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 행하고 말씀만 행하고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 피로 내가 정결함을 입었으면 손을 씻어야 돼. 예수님의 피 바른 손이 되어져서 거룩한 손으로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돼.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거하면서 뒤로 떨어지면 안 돼. 실족하면 안 돼. 오직 말씀 앞에 서서
주님과 접목되어진 자로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을 말씀한 그 말씀 위에 세워져서 그 예수님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연결하여져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져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이 시편 2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정확하고 분별하게 다윗의 입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지만 이 말은 곧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고 다윗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처음에 말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그렇죠? 다윗은 분명히 주의 진리 안에서 행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지 않겠다는 거,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냐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고 행악자의 집회에 참여하지 않고 미워하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손을 씻고 주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높이고 그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고 전하며 그의 귀한 아름다운 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이제 전하겠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구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늘 서서 나의 모든 심령과 폐부를 다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숨기실 것 하나도 없는 것을 아시고 벗어버리세요.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나 다 벌거벗겨주세요. 다 드러내세요. 그리고 회개케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세요. 온전하게 하세요. 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제단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내가 들어가고 주의 성전에 내가 거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시기를 그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인지 정말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어 지기를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늘 바로 서서 어떤 일에도 실족하지 않는 진실되고 정직하고 거룩한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늘 주의 말씀 앞에 있어서 진리 가운데 행하고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다윗이 결단코 이 세상을 따라가는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도 이 세상의 것과 타협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세상에 속한 자들과 짝하지 않게 그들이 가는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동행하지 않게 하시고 앉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만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 폐부 깊숙한 곳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내게 하고 예수님의 피로 힘입어 정결한 자가 되어 주님 안에서 거룩한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늘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자, 전파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전을 사모하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사모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고 찾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립니다. 아멘.